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혈전 부작용 사례로 8일부터 AZ 백신 접종을 일시 보류했었는데요. 접종 후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해 접종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AZ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위험보다 접종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보고된 혈전 사례는 모두 3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3명 중 1명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00명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계약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분양이 많았고 절반 이상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려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의무거주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입주권을 따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3명 중 1명이 계약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LH는 적법한 자격과 절차로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송원석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의원은 재보궐선거 당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직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송 의원에 대한 제명과 탈당 권유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당 내부에서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호준 씨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4일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 청원인은 서울의 교통방송을 해야 할 TBS에서 김호준은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하며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며 청원을 올렸는데요. 퇴출을 통해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속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만 연달아 진행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편 TBS는 운영비의 70%를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1.9에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18년부터 상승하며 20%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재산 과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이 세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잘못을 통해 배움이 있었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